오늘 믿음 네 번째 설명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믿음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 간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간질병이 들린 아들이 있죠. 근데 얘가 막 그냥 간질하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그 간질한 사람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한테 데려와라. 그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낫게 해줬는데 이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이걸 못하냐고. 그랬을 때 믿음이 적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거 가지고 패역하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패역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믿음은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죠. 이 언약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언약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이 언약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1단계 믿음은 첫 번째 이 믿음을 설명했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문제가 뭐고 답이 뭐냐 요 설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모르고는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이건 너무 잘 알죠. 근데도 우리가 왜 언약기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설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또 창세기 3장 15절 요걸 한다 하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또 종교가 되죠, 그게는. 세 번째가 이제 믿음 설명 세 번째가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뭘 갖고 힘이 나냐? 이거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힘을 어디에 갖고 있냐면 많이 행위로 갖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 가지고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오늘 믿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가 갖는 믿음이에요. 제자가 갖는 믿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세기 믿음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또 여기는 그 힘을 갖는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성경 기록 목적이죠. 목적 31절. 제자가 갖는 믿음은 이제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요 단계로 믿음이 들어가면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믿음인데 일단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요게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내가 얘기 많이 하죠. 왜 첫 단추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첫 단추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왜 첫 단추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우리 생각으로 내 중심과 행위로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나를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아버지를 본다.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천장에 가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 대답 제대로 한 사람 난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잡히는 거고 안 잡히는 거고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질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냐?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 두 번째가, 순서 쓰는 것을, 뭐,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복음. 복된 소식이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십자가. 자, 우리는 이제 제자의 믿음이다 하면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제자의 믿음은 다 이뤘다로 가야 돼요. 요 증거예요, 십자가는. 자, 우리 십자가라면 죄와 저종, 지옥권세에서 우리 다 해방됐다. 이제 그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 다 이룬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세 번째, 부활 사건이죠. 이 부활 사건은 이제 사망권세 깨트렸고, 또 그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한 자를 지금, 풀어줬죠. 자, 네 번째, 이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제 아들이 누구고, 십자가 진분이 누구고, 부활이 누구냐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 이름이죠. 이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거를 꼭 암기하셔서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걸로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들어가야 성령에 대한 신비주의로 빠지질 않죠.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지 방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병났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뜨겁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진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모든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끝까지 가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늘 얘기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요 두 번째 단계, 또 성경 기록 목적,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도행전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에 오셨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딴 것까지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키가 있어요. 지금 제자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설명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 있죠. 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랬더니 1장 7절에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내가 알바와 알지 못할 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믿음이에요. 이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는 또 종교생활이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장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전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땅끝 전도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는데 여기엔 중요한 말들이 써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소문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래요.
자, 그러면서 큰 무리가 도였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그 기쁜 소식, 소문들이 누가 저게 칭찬을 받아요. 소문이 났다는 건 칭찬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죠. 그 우린 신앙생활 이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어떤 환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도 지금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충분해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세상 것은. 또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요.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네 번째는 이렇게 복음 다섯 가지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딱 키를 잡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응답,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고 지속하지 않으면 또 결국 결론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